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베트와 달라이라마, 티벳 중앙정부에 대한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스 진행자 주결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티벳 중앙정부 대통령 럽상 생기는 제74회 인도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인도와 민주주의의 동맹국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자유국가 대 중국 공산당, 티베트의 전망과 도전에 관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티벳 중앙정부의 금융기관 강종 파이낸스가 인도 전역의 티벳 기업 대상으로 대출 상품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중국위원회가 중국 티베트 대화 지지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16대 티베트 망명의회 본회의가 3월까지 연기했습니다. 티베트 자유운동가 아왕 체필이 자전거로 파리에서 제네바로 정치적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내 마음은 티베트의 사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6월에 갈완 계곡에서 인종 국경 문제로 충돌에 직면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럽상 생기는 인도 정부가 국경을 잘 지켜야 하고 2017년에 도클람 사태의 전략을 써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클람 사태가 중국 정부를 놀라게 했고 중국군이 어느 정도 철수한 바 있습니다. As usual, the Chinese strategy is they enter 10 kilometers and they withdraw 2 or 3 kilometers back and say, you know, there is what they call, you know, peaceful settlement. But in the process, they occupy 7 kilometers of land. But having said that, the standoff and pushback was first time, you know, I felt. So even at Galwan Valley, the pushback should continue. 인도 뉴스 미디어와 인터뷰에서 티벳 중앙정부 대통령 럽상 생기는 민주주의 인도가 중국 공산당 정권에 맞서기 위해 사상적 싸움을 이겨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티벳 중앙정부 대통령 직무사무국인 가샥에서 장관과 비서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도 제74회 독립기념일 기념식에서 티벳 중앙정부 대통령은 인도 정부에 중국 해방군과 대화할 때 티베트 역사를 지침으로 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Now with this growing awareness how important Tibet was and is and should be, I think there is growing interest and support for the Tibetan people. So we want to urge the great people of India to learn more about Tibet. Tibet is crucial in having, you know, peace in the subcontinent. So and continue to support us. 또한 대통령은 달람살라 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제74회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에 히말잘주 지방의회 의장 시리 비빈세 파르마과 기타 고위 인사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3명의 저명한 발표자들이 미국은 자유국가의 중국 공산당을 변화시킬 요구, 티베트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가상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주제는 티베트의 현 위치와 미래 전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토론회의 발표자로 자리한 티벳 중앙정부 대통령 럽상 생기,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대학의 국제법 교수이자 티벳 중앙정부의 법률 고문 마이클 반 볼트, 영국 내무부 장관이자 전 국회의원 노먼 존 베이커가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현 시점의 기회를 잡고 티벳 문제에 관한 입장을 확실히 가지는 것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주 런던 티벳 사무국에서 주최했습니다. 티벳 중앙정부의 재무부는 지난주 화요일에 강종 파이낸스가
인도 전역의 티베트 기업에 최대 500만 루피의 새로운 대출 상품은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럽상생기는 강종 파이낸스를 본격적인 은행으로 등록하고 소규모 금융기관, 즉 SFB 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종 파이낸스는 인도 중앙은행의 피은행 금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대출 제재 및 주식 투자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은행 기관의 기능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강종 파이낸스가 현재 인도 중앙은행 RBI의 위원이 되었으며 앞으로는 본격적인 은행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인도 은행 시스템의 표준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중국 관계 특별위원회는 티벳 중앙정부 대표와 중국 정부 간의 대화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동의안은 원래 티벳 중앙정부 대통령 롭상생계의 증언에서 8월 6일에 가넷 지니어스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 동의안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휴회 기간 동안 캐나다 티베트 위원회와 주 워싱턴 티베트 사무국이 이끄는 캐나다 티베트 그룹이 이 동의안에 대한 모든 정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로비했습니다. 이 동의안은 9월에 캐나다 하원에서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16대 티베트 망명의회가 9월 달에 본회의를 2021년 3월까지 연기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기자회견을 가져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긴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이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9월 본회의는 소집되지 않지만 티베트 망명의회와 관련된 문제와 절차는 과실 없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티베트, 홍콩, 신장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캠핑을 벌이고 있는 솔로 티베트 사이클리스트 아왕 챔필은 8월 19일 자전거로 파리에서 스위스 제네바까지 도착했습니다. 주 제네바 티베트 사무국의 지원으로 챔필은 티베트와 신장의 자유, 홍콩의 정치 시위자, 환경 파괴 및 중국에서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19의 역량에 책임질 것을 UN 인권 고등 반무관 사무소에 8가지 항목의 호소문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8월 11일에 나간 티베트 주간 뉴스 첫 방송에서 티베트 애국 두사 아마 아데가 세상을 떠난 소식을 전해 봐 있습니다. 아마 아데에 관한 책은 1999년에 기억에 남는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해 그래도 마음은 티베트에 사네란 제목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